안녕하십니까, 링사이드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라이칸 와이어 스피드 줄넘기 리뷰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라이칸 와이어 스피드 줄넘기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배전이 굉장히 부드러운 줄넘기라서 좀 빠른 훈련이나 뭐 2단 뛰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이칸 와이어 스피더 줄넘기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회전이 돌아가는 부분이 따로 별개의 블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로 블럭이 되어 있는 게 왜 장점인가요? 핸들과 일체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 독립된 형태로 블럭과 와이어가 돌아갑니다. 그 덕분에 스윙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루어지고요. 2단 뛰기라던가 커브 뛰기 같은 그런 움직임에도 잘 대응해주는 제품입니다. 많다. 줄넘기 좋은데 살짝 그래. 아유, 우리 뚱땡이 고생이 많아. 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줄이 얇고 가볍습니다. 뭐 프로스핏이나 복싱과 같은 곳에서 좀 굉장히 빠른 줄넘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줄이 얇으면 잘 끊어지지 않나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코어 심이 스틸 와이어를 꼬아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거기다가 외피는 PVC로 한 번 더 코팅을 해서 색깔도 예쁘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핸들 나오고 있죠, 핸들. 저는 이 핸들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예뻤는지 펜처럼 가늘게 나와서 진짜 마치 잡았을 때 고급 펜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쁜 거에서 끝이 아니에요. 저 영롱한 색깔이 녹 방지 처리를 해놓은 특수 도금을 해놓은 색깔입니다. 줄넘기 하면 손에 땀이 차서 오기 쓸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알루미늄에다가 녹방지 특수 도금 처리를 해놔서 핸들의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간에 검 부분은 만져보시면 까슬까슬한 느낌의 실리콘 소재입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줄넘기를 하다가 손에서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끊어지지 않나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이런 굉장히 얇은 스피드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실내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거친 환경에서 줄넘기를 하시면 PVC 코팅이 금방 벗겨지거나 줄이 상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희 라이칸에서는 그거를 방지하고자 와이어를 보호할 수 있는 튜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실 때는 기존의 형태 그대로 하시고요. 나는 실외에서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보호 튜브를 와이어에 끼워서 줄넘기를 하시면 실내와 실외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칸 줄넘기 사면 뭐 추가적으로 주는 건 없나요? 아, 당연히 드려야죠. 일단 보호 튜브 그냥 공짜로 드린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남들은 그거 돈 받고 팔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그냥 드려요. 그리고 줄이 상해도 줄넘기 새로 사시지 않고 그 줄만 교체해서 계속 줄넘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가로 여유분 줄을 하나 더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 좀 지저분하고 불편하잖아요. 보관도 편하게 하시라고 저희가 벨벳으로 고급 파우치를 만들었어요. 로고도 아주 이쁩니다. 보관 주머니까지 무료로 드립니다. 보호 튜브, 추가 와이어, 보관할 수 있는 고급 주머니.
와우! 놀라운 구성! 이상 라이칸 와이어 스피드 줄넘기 리뷰였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좋은 제품을 준비했고 고객님들 편의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전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줄넘기를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저희 라이칸 중량 줄넘기 무거운 거, 스피드 와이어 줄넘기 가벼운 거 두 개 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세상에 줄넘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라이칸은 하나입니다. 라이칸 따봉. 최고. 좋아요. 구독. 촬영을 너무 오래 해서 미쳐가는 것 같아. 으아. 지금 촬영이 5시간째입니다. 좀 더 저쪽 봐봐. 발이 잘려 지금. 됐어? 조금 더 앞으로 오고. 이렇게. 아니 아니 앞으로라는 말이 이렇게 앞으로. 아 또 똑바로 해라 좀. 대학선 이쪽 이쪽 보고 그쪽 옳지 옳지. 아이 잘한다. 대학선으로 나 보지 말고. 이렇게. 저기 저기 모서리에 저기. 그래 좀 무겁다. 시작. 똑바로 고객님들이 그거 보고 줄넘기가 안 좋은 줄 알 거 아니야. 다시. 거울이 안 보여서 내 거울이. 나도 안 보고 그냥 감으로 했거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컷.